네, 이번엔 이미지가 들어가는 재질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가는 재질은 텍스처가 들어가는 재질을 말하는 건데요. 텍스처나 뭐 JPG 이미지, PNG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말해요. 우선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스팔트, 뭐 콘크리트 이러죠. 자, 이런 재질도 있고, 네, 이런 재질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재질도 있고요. 자, 이런 재질들의 입혀지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혀져 있는 재질들은 에디트에 또 가서 네, 이제 셀렉트해서 일단 스포이드로 찍어보고 다시 에디트에 가서 여기 보시면 유즈 텍스처 이미지라고 보여요. 네. 지금 텍스처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고 해당 텍스처는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이미지가 한장 들어가는데 그 이미지는 스케치업에서 얼마나 크기로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얘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얘는 계속 반복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 크기 얘가 1219에 2438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한 장의 크기는 이 크기로 표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지의 그 해상도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네, 요거 요렇게 표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처라고 해서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해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네 개의 포인트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크기, 이게 한 장의 이미지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네, 텍스처의 포지션, 여기 지금 보면 이만큼이죠. 네, 이거는 에디터에 가보면 네, 660으로 되어 있죠. 660. 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60, 660,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보셨던 포지션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텍스처에 포지션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예, 버튼, 뭐 이런 표현, 예, 포인트 아이콘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그네 개를, 보시면, 빨간색은 무브인데 예,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녹색도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네, 녹색을 이렇게 늘려보면 이제 스케일이 변하거나 이제 각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스케일이 바뀐다라는 건 원래 여기서 우리가 지정했던 이 크기랑 안 맞고 내가 이렇게 이제 작업하면서 늘렸다는 뜻이죠. 늘리거나 줄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뭐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저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투시가 있는 것 같이 네, 이미지가 바뀌어요. 네, 우리가 뭐 텍스처를 쓰는데 이런 텍스처를 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포지션, 그래서 마우스, 네,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 리셋이 나와요. 또는 로테이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더는 이제 끝났다는 뜻이고, 네, 그냥 나 요렇게 이 상태로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포지션 다시 마우스 클릭, 플립은 이제 뭐 뒤집어주는 거 기능을 하는 거고, 뭐 반전, 리셋은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버튼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텍스처의 포지션은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에디트 상태의 재질을 입히는 것과 그룹 상태의 재질이 입혀지는 것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그룹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재질이 그냥 바뀌는데, 자, 이 재질을 여기서 이제 입혔는데요. 입혔는데,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 재질의 방향을 바꾸려고 면을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 보면 텍스처 메뉴가
안 나요. 네, 텍스처 메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로 그 내가 재질을 다시 한번 면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텍스처가 보이면 이렇게 네,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가서 클릭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는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클릭을 한번 누르면 이 포인트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중심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찍고 그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탕을 클릭하면 편집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더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9가 있는데 제가 9에다가 네, 지금 보시면 네, 요 타일 체커라고 되어 있는 얘를 한번 입혀볼게요. 예, 여기다 입혀보면 네, 이상하게 입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9는 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보기 편한 정도로 바꿔주는 기능 한번 볼게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이렇게 돌려주고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처에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프로젝티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프로젝티드. 자, 이렇게 되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이 텍스처의 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해줘요. 프로젝트는 뭔가 이렇게 투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을.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프로젝트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스포이드로 얘를 집어서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 얘가 프로젝트 된 것처럼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면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가 프로젝트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네, 이런 애를 이렇게 넣고요. 얘를 다시 프로젝티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스포이드 찍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네, 이 방향으로 여기가 프로젝트 된 거예요. 그쵸? 여기가 어색해지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곡면에 텍스처를 입힐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티드를 알아봤습니다. 단 프로젝티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지만 실제로 스케치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곡면이 있는 면에다가 텍스처를 입히는 이런 것들의 기능은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루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루비 파트에서 스케치 UV 루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사용해서 곡면의 재질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재질 사용에 있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